중생이 부디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착한 마음 쓰고 인과 잘 믿고 인과를 스승하는 그런 그 중생들이 돼서 세상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학인들 그 설법 대회를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안 빠뜨리고 다 봤는데 신선하고 그 학인다웁기는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불법을 한 10분이나 뭐 20분이나 이렇게 소개한다 하면은 가장 전해주고 싶은 불법의 이치가 무엇일까? 평소에 그 자는 사람 두드러 깨워가지고 물어도 나는 이거다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불법이 혹시 있습니까? 누가 있으면 좀 말해봐요. 그걸 소개하고 싶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 그것도 좋은 거죠. 절에 가서 기도하면 소원 성취한다. 이건 없을까? 그래도 대중적으로는 그게 제일 많이 쓰이는데, 대중적으로는 절에 가서 기도하면은 불보살에게 기도하면 소원 성취한다. 그 다음에 또 혹 딴 거 다른 주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자기가 한 10분이나 20분 동안에 불법을 전하는데 가장 내가 애착하고 내가 정말 시급하게 그동안 불교에서 배운 이 이치는 아이 놀랍다. 이건 정말 놀랍다. 세상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치다. 이런 게 가슴에 탁 사무친 게 있어서 그걸 딱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이런 이치를 전해줘야 되는데 제일 시급하게 그동안 몇 년이라도 배운 불교 안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시급하게 전해주고 싶은 이치. 그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인과 이치를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인과. 인과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또 수순할 줄 알고 또 인과의 이치를 또 창조할 줄 또 알면은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그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유익해요.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유익한 불교의 이치가 인과 이치라. 그건 뭐 비단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 물론 뭐 전매특허처럼 그렇게 선인 선고 악인 악과 해가지고 끊임없이 뭐 자기 초발심 자기행문에서부터 화엄경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인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세상에도 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팠는다. 그 있잖아요. 그 인과 아닙니까? 또 성경에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 있거든요. 그거 다 인과 이치라. 그런데 불교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 안 해.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은 인과를 초월해야 돼. 전지전능해야 되거든. 그 모든 게 인과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기 저 아파트 벽에 빈 벽 있잖아요. 높은데 간판 좀 좋습니까? 거기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팠는다. 이것만 좀 전국에다가 한 수십만 구절을 써붙여놔도 국민이 상당히 교화가 되리라 생각해요, 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팠는다 말이야. 그것만 해도 그건 불교 말도 아니고 우리 조상 전래된 그런 그 가르침이니까 기독교 말도 아니고 불교 말도 아니고 뭐 특별히 유교 말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럼 그걸 가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연 해석하면은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공부 잘하려면 네가 좋은 학교에 가려면 공부 잘해라.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다는 거 아니야.
그 말 가지고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불교라고 하는 그런 그 말 거론하지 않더라도 나는 저 빈 아파트 벽을 제일 아까워해요. 그 언제나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 몰라. 그 빈 아파트 벽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해도 좋아. 기독교 용어지만은 상관없어. 똑같은 이치는 같으니까. 불교는 너무 유식하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 누가 알아들을라는 모르겠어. 그래도 그런 걸 딱 섭외해놓고 어른들로부터 설명 듣도록 그렇게 해야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가 맺히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가 맺힌다. 그래 악한 일이 벌어지면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국민들을 개도하는 데는 그 인과 이치가 나는 제일 좋다고 그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우리 참나 일심사상의 위대성은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야. 급한 게 아니고 당장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롭고 우리가 그 세상을 조금 더 정화하고 세상을 좀 더 바로 잡는 데는 인과로서 깨우쳐주는 이치 그게 제일 급하다고 그렇게 저는 봐요. 그건 뭐 금방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의 그 욕심이 그 사이에 개재되면은 변형을 시켜요. 변형을 시켜. 기도 잘 해가지고 부처님하고 그렇게 친해놓고는 그 친한 것은 잊어버리고 딴 걸 기다리고 있어. 딴 걸. 부처님 불보살에게 기도하는 것은 불보살에게 끝없는 신심의 증장이라. 끝없는 신심의 증장. 그게 최고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거 기다리지. 다른 거 기다려. 가끔 내가 여러 번 그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면은 공부 못한 애도 좋은 학교에 합격된다 그러면은 아이하고 같이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학교 보내지 말고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건 안 해?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기로 하면요. 상당히 난처한 일도 많고 또 그게 이제 분명해집니다. 인과의 이치가 사실은 분명해져요. 그런데 그런 인연으로 불보살에게 기도 열심히 하면 신심이 증장하는 건 이건 뭐 최고의 가치야. 불법 가운데 제일 가는 재산이 된다고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건 기도 불교가 참 좋은 불교이긴 한데 이제 그런 이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보시라. 혀를 보시하는 거죠. 불자야 보살 마살이 야유 인내하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종걸 설자 설시 혀를 구걸하는 사람 만났을 때 종 혀를 구걸하는 것을 만났을 때거든 걸자서에 혀를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 자심으로 연어, 애어, 호대, 부드럽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되, 연어, 애어, 호대, 유여, 왕석, 지난날, 단정, 면왕, 보살과 불태전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한량 없는 모든 보살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혀달라 하는데 그게 자비심으로서 부드럽게 그 사람에게, 어서 오십시오. 내가 찾아가서 드려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고, 이거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 옆에다 내가 공부하면서 선정후교라는 말을 써놨네요. 선정후교.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 우리 스님들이 뭐 학인들을 가르치든지, 그 다음에 신도들에게 법을 설하든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정을 담뿍
담고 마음에 이 자비심으로 했습니다. 정을 잔뜩 담고 나서 그래서 아무리 뭐 그동안 뭐 보기 싫은 신도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까지도 싸잡아서 다 정을 담뿍 담고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리고 나서 가르쳐. 그걸 선정 후교라고 그래. 먼저 선자 정이라는 정자. 정을 잔뜩 담고 그런 뒤에 정이 교감이 된 뒤에 가르침이 있어야 그 가르침이 효과를 발휘해요. 뭐 어린 자녀들에게 뭐 밥 해놓고 꼴도 보기 싫은 거 밥이나 처먹고 빨리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음식이 그 몸에 들어가서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비록 시원찮은 음식이지만은 마음의 정을 잔뜩 담고 나서 좀 음식이 좀 부실하다 그렇지만은 어쩌겠나 먹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자세. 그게 이제 교육에 있어서 제일 아주 우선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어 에어로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로 하되 왕석에 이런 보살과 같이 하나니라. 불자의 보살 마사리 재치 중에 여러 갈래 가운데서 수생시에 보십시오. 대승불교는요 보살이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모든 갈래, 지옥이면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뭐 어디든지 다 갑니다. 가서 수생하는 거예요. 생을 받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은 수생을 하지 않는 거, 이 생을 마지막 끝낸다. 그것이 소승불교의 그 큰 오점이라.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저 꿈일 뿐이야, 그것은. 어디 가도 우리가 수생하는 거예요. 생을 받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생에 여기서 지은 인연이 얼만데 또 진 빚이 얼만데 저 태양과 하늘과 바람과 물과 불과 주변 사람들과 곡식과 산과 이 모든 것과 내 이 한 육신이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았다고 어찌 도망가요? 죽어서 빨리 태어나야지. 예.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이치가 그래요, 이치가. 근데 소승불교는 그만, 끝낸다 이거예요. 이 생을 끝내고 수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낱말이 나올 때마다 그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을 확연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안 온다 하는 거, 그거는 대승불교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소승불교는 그저 죽으나 사나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안 온다. 그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소승불교는 출가인을 위한 거. 전부 출가인을 위한 거. 여기 소승불교 강의하는 사람들 책 그 저기 암경 책들 인용하는데 보면 비구야 비구야 끊임없이 처사가 하는데도 비구야 비구야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참 그 어이없어. 유수한 교수가 요즘 뭐 남방불교가 상당히 그 득세를 해가지고 초기 불교가 많이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래 경문을 인용하는데 들어보면 전부 비구야야 비구야. 처사가 비구야 하고 앉아서. 소승불교는요, 비구 중심입니다, 비구 중심. 그 처사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라. 그건 비구가 하도록 해야 돼. 비구가 비구에게만 하도록 돼 있어. 근데 대승불교는 아니야. 대승불교는 중생보살, 중생보살. 끊임없이 중생보살이야. 그러니까 아주 부족한 불교라니까, 소승불교는. 비유를 들자면은 집에 있는 지금 쳐다보지도 않는 유선전화 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 우주의 정보가 내 손 안에 있어야 하는 스마트폰하고 같은 거야.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스마트폰이야. 소승불교는 집에 있는 유선전화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비록
석가모니가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야사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출가했잖아요. 여섯 번째 출가해가지고 왔잖아. 거기에 와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영원히 스님들을 시봉하고 스님들을 돌보고 승란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야 신도들은. 일반 신도들은 그게 다야. 더 이상 넘보면 안 돼. 넘보도록 돼 있지도 않아. 지금 태국도 다 그렇잖아요. 어떤 동대 교수가 평소에 그 스님들에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스님들 못마땅해가지고 그러다가 태국에 가서 태국 불교를 이렇게 살펴보고는 거기는 스님들이 이제 절에 담이 허물어져도 함부로 그 손대고 일을 하면 안 된다 돼 있어. 그건 신도가 와서 해준다 그러되는 거야. 그걸 알고는 한국에 와가지고 태국 불교가 그렇게 돼 있더라. 그걸 알고는 와가지고 한국 스님들을 하늘처럼 떠받든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그 보통 모든 신도들을 공이 스님들처럼 공이 대하고 똑같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일도 하고 스님들은 일도 잘하고 그런데 태국 가보니까 담이 무너졌는데 담 그 스님들은 손대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일하면 지옥 간다 해가지고 신도들이 와서 하는 거. 그럼 신도들은 담 고쳐 지옥 가도 좋고 스님들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 내가 중앙교육원 할 때 그 이야기를 그 듣고는 내가 아주 그 참 고맙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수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 스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고백을 해 그때부터. 소견이 다르다 이거.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하고 소견이 그렇게 다르더라. 그래 완전히 승단 중심이고 출가자 중심입니다. 우리가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하면 안 돼요. 소승불교 하는 사람은. 근데 전부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승불교하고 초기불교 하는 사람들 전부 스님들에게 가르친 데는 별로 없어. 거의 신도들에게 다 가르치는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초기불교는요 무조건 출가한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돼 있어. 그 교리가. 그러게 출가한 사람도 그거 제대로 따라하기가 힘들어. 힘든데 뭐 일반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가와 비출가에는. 그리고 야사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하고 맹세하잖아. 부처님 앞에서. 그때 최초의 신도거든요. 최초의 신도인데 우리는 영원히 산보를 존중하고 산보를 시봉하고 산보 있게 공경하고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해. 그 맹세의 문은 참 좋아요. 그런. 그렇게 출가자와 비출가자를 딱 그냥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해야 돼요. 알기는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뭐 비록 두루뭉실이 돼 있더라도 제치 중에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스라 모든 곳에서 수생할 때 생을 받아서 태어날 때 유무량 백천억 나유타 중생이 한량는 나유타 중생들이 이 일에 걸슬이라도 와서 혀를 구걸 하더라도 보살이 이때 그 사람을 탁 이렇게 앉히 잘 이렇게 모셔놓고 사도자에 이제 계시게 하는 거야. 모셔놓고 무해심과 무해심과 무한심과 한도 없는 마음과 대위덕의 마음과 종 불종성 소생심과 불종성으로부터 나는 마음과 보살 소주에 머무는 마음, 보살이 머물 곳에 머무는 그런 마음과 상불탕란심과 항상 흐리지 않는 그런 마음과 대세력에 머무는 마음과 신무착심, 몸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어무착심과 말도 집착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양설 착지하고 두 무릎을 땅에 탁 대고서 그 혀를 구걸하러 온 사람에게 한다 이 말이야. 양설 착지하고 개구 출설하여 입을 열어 혀를 내가지고
이시 걸자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혀를 내 보이고 참 환경에 희한한 소리 다 있다. 없는 소리가 없어요. 자심년으로 자비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로서 이 고지연호대 그 사람에게 고해 말하되 내가 지금 이 몸이 복의 속년이 전부 당신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같이 아스라야 내 혀를 취해 가서 잘라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혀를 취해 가서 수의 소용하여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영여 소원으로 그대의 원하는 바로 하여금 개덕 만족이라. 다 만족하게 하십시오. 야, 그 광경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광경을 한번 그려봐요.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 대단하다 대단하다 감동하는 거예요. 경은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아주 비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 수는 트리경이다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듣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뭐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힘들어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살이 이 시에 모든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주보설을 얻어서 두루두루 널리 펴는 그런 혀를 얻어서 신렁선시 제 은법하며 말의 어떤 법 그것을 전부 펴서 보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복면서를 얻어서 얼굴을 다듬는 그런 혀 있죠. 더라. 어릴 때는 그런 장난도 해요. 혀를 내가지고 얼굴 코까지 올라오나 뭐 어디까지 올라오나 그런 것도 시합도 하고 그랬죠. 복면설. 얼굴을 듣는 혀를 얻어서 소원무의하여 말한 바가 둘이 없어. 계실 진실하기를 원하며 다 진실하기를 원하며 그 혀가 크다고 하고 혀가 얼굴을 듣는다고 하는 그 부처님도 이제 32상 중에 그게 들어있는데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상징이랍니다. 또 일체 중생이 보부 일체 불국토설 하여 일체 불국토를 널리 덮는 혀를 얻어서 재물의 자재 신통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연박설 부드럽고 얇은 혀를 얻어서 혀가 또 두꺼우면 별로 재미없나 봐요. 부드럽고 얇은 혀를 얻어서 항수 미묘 청정상미 항상 미묘하고 청정한 상미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그렇죠. 혀가 맛을 제대로 보려면 민감하려면 얇은 게 좋겠죠. 또 일체 중생이 변제설을 얻어서 변제를 잘하는 그런 혀를 얻어서 능히 일체 세간의 음앙 세간의 의혹의 그물을 끊어버리기를 원하며 그렇죠. 말을 잘하고 이치대로 진리에 맞게 말하면은 사람들의 그 의문을 다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일체 중생이 광명설을 얻어서 광명이 빛나는 그런 혀를 얻어서 능방 무수 만억 광명하며 능히 무수 만억 광명을 놓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결정설을 확실한 그런 그 분명한 그런 혀를 얻어서 변설 제법보되 모든 법을 전부 설명하되 무유궁진하며 다함이 없으며 다함이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보주 복설하여 널리 조복하는 혀 조복하는 혀를 얻어서 선능 계시 일체 비요 일체 비밀하고 요긴한 그런 그 이치를 다 열어서 보여서 소유 은서를 말 있는 바 은서를 개능 신수하기를 원하며 다 능히 받아
드리기를 원한. 참, 그, 불교 이치를 설명, 그, 자기 딴에 소신 있게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참, 그, 쉽지가 않죠. 정말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도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조복설이라고 하는 게, 보조복설, 널리 조복하는 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예, 스님 말씀 따를게요. 오늘부터 뭐, 화엄경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하고,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그렇게 하라 해도 잘 안 해. 예. 그게 이제 내가 조복설이 없어서 그런가 봐. 보조복설. 일체 중생이 통달설. 널리 통달하는 혀를 얻어서 선이 일체 언대하며 일체 말의 큰 바다. 말의 큰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득 선설 일체 제법문 설하여 일체 모든 법문을 잘 설명하는 무슨 법문이든지 전부 다 설명 잘할 수 있는 그런 혀를 얻어서 어느 지혜 말의 지혜에 실 도피한이니라 다 저 언덕에 이르기를 원함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혀를 보시할 때 성근회향이니 위령 중생으로 중생으로 하여금 계득원만 무해지 원만 무해지 원만해서 걸림이 없는 지혜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라. 한 달락만 더 하고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보시라. 머리 보시.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두 보시 제 랭을 자호대. 머리로서 와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되. 그 머리 떼주면 어쩌단 말이야. 최성지 보살과 대장부 가시국광 등 제대 보살의 소행 보시 행한 바 보시와 같이해서 같이하되 위욕 성취 이 일체법 최성지수하며 일체법에 들어가는 일체법에 들어가는 가장 수수한 지혜를 성취하는 머리를 얻으며 또 위욕 얻고자 하며 위욕 성취 정대보리 큰 보리를 성취하고자 해서 구중생수 하며 성취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머리를 를 성취하고자 하며 그래야 되겠네요. 중생들을 보리를 성취해야 증득해야 일단은 중생을 구제하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욕구 고주 구조 결 일체법 최제일수 머리를 이제 보시하니까 머리하고 늘 연관이 됩니다. 저는 이제 두라고 하나 뭐 수라고 하나 크게 차이가 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체법을 보는 최제일수 구족하고자 하며 최제일가는 머리를 구족하고자 하며 또 정견과 청정지 청정한 지혜를 얻고자 청정한 지혜의 머리를 얻고자 하며 위욕 성취 무장해수 무장해수 장애 없는 머리를 성취하고자 하며 제일지수 제일경지에 이른 머리를 정득하고자 하며 위구세간최성지수 세간의 가장 수승한 지혜를 구하는 그런 머리 그런 머리를 구하고자 하며 세간의 가장 수승한 머리를 구하고자 하며 머리가 좋아야지 일단은 욕성 삼계 무능 견정하는 삼계에서 능히 그 이마를 볼 수 없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다잖아요. 유모가 아무리 이마를 보려고 해도 이마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끝내 이마를 보지 못했다. 그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고 높은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삼계 무능 견장 그 말입니다. 삼계 선행이 그 이 말을 볼 수 없는 지 정지혜수 청정한 지혜의 머리를 이루고자 하며 그래서 머리를 보시한다 이 말입니다. 또 위덕시현 보도 시방 시방에 널리 이르는 것을 시연해 보이는 지혜왕 지혜왕의 머리를 얻기 위한 것이며 또 욕 만족 일체 제법으로 일체 제법으로 능 파괴 자제수 능이 파괴하는 자제한 수를 만족하고자 함이니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법에 안주해서 정근 수습할 것 같으면은 저기 이 재불 종성하며 곧 재불 종성에 곧 들어가는 것이 되며 학 불행시에 부처의 행을 부처님이 행하는 보시를 배울 때 그 말입니다. 부처님이 행하는 보시를 배울 때 재불소에서 생청정신하여 청정한 믿음을 내어서 정장성근하며 성근을 정장시키며 모든 구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득 희족하고 기쁘고 만족함을 얻게 하고 그 마음이 청정해서 경렬무량하며 아주 경사스럽고 기쁨이 한량없이 넘쳐나며 심정신하여 마음이 청정해서 믿고 이해해가지고서 조명불법하며 불법을 환하게 비춰서 알며 발 보리하여 보리의 뜻을 발해서 안주 사심하며 버리는 마음 사심에 안주하며 재건 열례하여 재건이 희열하다 이 말입니다. 열례 모든 건이 아니 비설신이 육건이 전부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서 공덕이 증장해서 생선낙욕 좋은 낙욕을 내어서 이게 중요하죠. 좋은 낙욕. 모든 사람들이 다 낙욕을 좋아하긴 하는데 선 낙욕이냐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 낙욕을 내어서 상호 수행 광대 시행이니라 항상 광대한 보시행 수행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보살이 이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보시행하나니 소위 일체 중생이 득 열애도 하고 이건 이제 머리를 보시하는 이야기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열애의 머리를 얻고 득 무견정하여 무견정 아무도 그 이마를 볼 수 없는 그런 이마를 얻어서 일체체 무능 영패하며 일체체에서 능히 가리울 리가 없으며 또 재불 차례 최위 상수하여 가장 상수가 되어서 기발 우선하여 그 머리카락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돈다. 부처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광정 윤택하고 빛은 깨끗하고 또 윤택해 만자 음식하여 만자로서 꾸며졌어. 그러니 모든 그 뭐 머리카락은 말할 것도 없고 손에 있는 거나 발에 있는 거나 어디 뭐 피부에 있는 모든 그 그 털이 전부 만자로 그렇게 장엄되어서 세소 희우이면 세상에 희우한 바일 것 같으면 구족 불수하며 불수를 구족하며 부처님의 머리를 구족하게 되며 성취 지수하며 지혜의 머리를 성취하게 되며 일체 세간의 최제일수야 가장 제일가는 머리가 되며 구족수하며 구족수 모든 것을 갖춘 머리가 되며 청정수가 되며 도량에 앉아서 원만한 지혜의 머리가 되나니라 되기를 원하나니라 저 이제 소위 원 그걸 이제 거기다 해야 되겠죠. 청정수가 되어서 도량에 앉아서 마지막에 도량에 앉으면 이제 깨달음만 남았죠. 정각만 남았습니다. 도량에 앉아서 원만한 지혜의 수가 되기를 원하나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머리를 보시할 때 성근회향이니 위령 중생으로 중생으로 하여금 득 최승법 하여 가장 수수한 법을 얻어서 성어 무상대지에 권이라 무상대지에 가장 높은 큰 지혜를 성취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오로지 그저 무엇을 보시하든지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 중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거 이제 똑같은 말이 여러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되더라도 반복될 때마다 우리에게 축적되는, 우리에게 쌓이는 그런 그 의식의 세계는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뭐 귀가 멀어서 여러 번 부른 것도 아니고, 뭐 관세음보살 뭐 연습하느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관세음보살 부르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게 이제 한 번 부를 때 하고, 열 번 부를 때 하고, 천 번 부를 때 하고, 그게 우리 의식 속에, 아래의식 속에 축적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임명경시에 아미타불 열 번 부르면은 극락 간다. 평소에 열심히 부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열심히 부르니까 뭐 열 번 아니라 얼마든지 죽음을 맞이해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치로 전부 귀결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